군관공무 전문다 플레이어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쿼드 콜텍스에 내장된 이펙터와 앰프 시뮬 등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리셋을 변경을 하면 은총씨가 시연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팩토리 라이브러리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프리셋들을 저희가 쭉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1번 브릿 203 네. 강력하네요. 좋습니다. 후끈하고요. 네. 자, B로 넘어가 볼게요. 플렉시백. 저기 뭐 딜레이 같은 거 한번 켜 볼까요? 네. 네. 그렇죠. 와우. 원래 딜레이가 바이패스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딜레이를 다시 활성화를 시켰더니 역시나 이탈릭 채로 바뀌면서 네. 이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네. 자, US 트윈 비브라토. 그렇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팬더 트윈 리버브 비브라토 그렇죠. 채널 사운드를 연상을 시키네요. 롤랜드 재즈 코러스인가 봐요. 그죠? 딱 그거 같아 지금. 좋습니다. 아, 다음은 캘리포니아 메사 북이겠죠? 그죠? 좋습니다. 쭉쭉 들어볼게요. 오, EV 에디 바넬런? 네. 5150이겠죠? 5150 아니면 요즘 나온 EVH 앰프겠고요. 좋습니다. 오, 자, 프리드만.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 그렇습니다. 딜레이를 한번 켜볼까요? 네. 아하. 여기서 프리셋 모드를 스톰프 모드로 바꾸게 되면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렇죠? 이펙터를 켰다 껐다 하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 디첼? 아, 저, 아, 그 디젤 앰프인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딜레이 한번 켜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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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쿼드 콜텍스 공간계가 앞에 저기
페달도 한번 켜볼까요? 네. 뭐 뭐가 걸려 있나? 네. 딜레가 또 바이패. 네, 그거 누르면 되죠? 네. 앞에도 하나씩 다 켜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쿼드 콜텍스를 구입을 해서 이 기존 들어있는 팩토리 프리셋들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톤을 찾아가게 되면 실패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법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는 자신만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톤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있는 제품이다.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부터 완전 초보신데 멀티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면 딜레이가 뭐 하는 악기인지 모르고 뭐 리버브가 뭐 하는 악기인지 모르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정도까진 괜찮아요. 뭐 오버드라이브 이 개념까지는 알겠으나 뭐 예를 들면 위상계 이름 같은 것들 되게 특이한 것들은 보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서 위치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이펙터를 앰프 앞단에다가 이제 제 공간계를 앞단에다 둬서 이제 여기에 지금 앰프가 개인이 걸린 상태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막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거나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부는 좀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순서들을 보면서 왜 이 위치에 있는지를 빨리 좀 파악하시면은 또 그 이후에는 또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다양한 또 프리셋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자신이 와 네. 이거는 뭐 지금 살벌하게 돼 있죠. 요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살벌하게 아, 이런 식으로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모델러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와 스테이지 어디서든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걸 이렇게 해버리네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쿼드 콜텍스에 내장된 이펙터나 앰프 시뮬 프리셋 사운드를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쿼드 콜텍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럴 캡처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러드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